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간 을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신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서로 상충이 들어올 때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을목과 신금을 만약에 배우자가 서로가 부부가 을목과 신금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을목,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을신충이 들어올 때그 충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 이건 을과 신은 충이라고 합니다. 을신충이라고 합니다. 을목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식간 중에서 신금입니다. 왜냐하면 신금 자체는 얘한테는 흉기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을목을 우리가 흔한 말로 꽃으로 비합니다. 꽃. 꽃으로 비하고 풀. 풀. 이렇게도 해석도 합니다. 넝쿨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사주를 풀때 넝쿨로도 많이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넝쿨이 강하면은 감싸고 올라가서 오히려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 이런 쪽으로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신금은 말 그대로 보석입니다. 보석이고 칼과 나서로 볼수 있겠죠. 다. 그러니까 신금에게 있어 을목꽃이라면 얘가 나시다면 살짝만 돼도 을목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진다. 서로가 그래서 극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신금 자체도 얘가 만약에 낫이다 그러면 낫인데 을목이 단다고 넝쿨이 두터우면 오히려 칼과 날이 이 을목 넝쿨에 의해서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를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얘네들 둘이 서로가 을신 상충을 합니다. 상충을 하겠죠. 자, 근데 을목은 뭘 좋아하느냐? 을목은 1년 12달 병화를 좋아합니다. 태양을 좋아한다는 거죠. 태양. 을목은 태양이 없으면 음지나무가 됩니다. 음지나무가 되면 결실 열매가 약합니다. 그래서 을목 자체가 병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염양 여화라 그랬습니다. 염자는 농력 농 농익었다 해가지고 한번 제가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 한자로 이것을 써보는 게 좋냐면 한자에서 반드시 해석하는데 이게 농 익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뭐가 농 익었냐? 염양 해픈 양자냐 변양자예요. 여화 고을 여자입니다. 꽃화 이렇게 오겠죠. 왜이 한자로 이해하는 게 쉽냐면 염양 여화 꽃은 햇빛을 받고 화려하고 농 익게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을목은 반드시 병화를 보면은 꽃을 피운다 이 말을 을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실이 좋다는 걸 이야기했죠. 얘는 을목은 병화가 상관을 이야기합니다.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화가 상관인데 얘가 용신이면서 힘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을목을 갖고 있는데 병인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 힘이 있겠죠. 얘가 용신일 경우라면 상관이니까 언어성 뛰어나겠죠. 총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감과 촉, 상관이니까 감과 촉이 좋고 총기가 좋고 꽃을 피우니 어느 승훈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접과 리더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을목에게 있어서는 병화가 가장 중요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병화가 잘 구성되어 있나 또 힘이 있냐 이걸 잘 봐라. 반대로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화가 없다면은 뭐냐? 그냥 평범하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병화가 있는데 오히려 신금이 와서 잡을 때는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신금은 뭐냐? 신금도 얘도 뭐냐면 병화를 좋아합니다. 병화. 병화를 굉장히 신금 자체가 햇빛을 받으면 보석이 햇빛을 받으면
그 빛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서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광채 밝음이라고 합니다. 광채. 빛광채에다가 체대체자예요. 광채 밝음이 있죠. 밝음. 그러니까 이 신금 자체가 병화를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그 빛이 가장 아름답게 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신금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주에서 병화가 용신이면서 힘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관직으로 최고의 기운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걸 잘 봐서 합격을 하느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느냐, 이런 것을 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냐, 이걸 유심히 잘 파악해보면 금방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둘 다 얘를 좋아해요. 병화를 좋아하는데 을신충인데 전부 다 성격은 을목과 신금은 예민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을목과 신금을 갖고 있으면 예민하다, 예리하다, 칼날이잖아요. 꽃이잖아요. 살짝 건드려도 서로가 예민하게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예민한 거 예민한 게 많으니까 서로가 피하자 이걸 이야기해주죠. 자, 그런데 을과 신이 충을, 을신충을 하는데 병화가 오면 참 좋겠죠. 병화가 와서 얘가 이러면 싹 옆에서 행비등을 해주면, 만약에 을목이 아내예요. 남편입니다. 을목을 갖고 태어나는데 남편이 신금을 갖고 있다, 아니면 사주에서 을목을 갖고 있는데 신금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해결책이 뭐냐, 병화다 이 말이죠. 병화가 들어올 시기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육친에서는 뭡니까? 이건 자식이죠. 을목이건 자식이에요. 을목 아내가 신금 남편하고 서로가 대립과 갈등이 심해요. 그럴 땐 누구를 들이대냐? 자식을 들여서 네가 아버지와 해결을 해줘라, 중간에서 해결을 해줘라 이렇게 보겠죠. 이럴 때는 자식을 들여대야지 다른 사람을 들여서 이 신금에게, 친구 동료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 얘는 그래서 을과 신이 충을 할 때 반드시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양쪽을 어우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을과 신이 충을 할 때는 임과 개가 있습니다. 임, 개. 을신충을 하니까 을은 목이요, 얘는 금이다 이렇겠죠. 목, 금. 목과 금이 서로, 목과 금이 극한데 금극목을 하는데 이 수가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수가 들어가니까 얘가 통관시켜준다는 것이죠. 이걸 탐생망극이라 그럽니다. 탐생망극. 탐생망극. 생한이라고, 상생을 한이라고 극한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관을 시켜주는데 이때도 뭐냐, 을목에게 있어서 얘가 임수가 좋냐 개수가 좋냐 이걸 잘 따져라. 물이 들어와서 통관이 되고 좋지만은 을목에서 임수가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건가 개수가 들어오는 게 좋은가, 만약에 땅을 사거나 뭘 할 때 이때 이 임월에 임월이 들어오는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은 건가, 유금이 아니 개수가 들어올 때 더 좋은 건가, 이걸 잘 판단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을목은 근본적으로 개수를 좋아합니다. 신금은 뭘 좋아해? 임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얘는 임수를 좋아하고 얘는 얘를 좋아하죠. 개수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차피 얘네들이 을신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어느 시기에 더 을목에겐 중요하고 신금에게 중요하느냐, 신금을 놓고 본다면 일간이 만약에 신금이라, 얘는 지금 일간이 을목입니다. 자, 신금을 가지고 있다. 신금.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을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이럴 때는 당연히 신금에게는 임수가 더 좋다 이겠죠, 이들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을신충일 경우에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훨씬 더 좋다. 여기에 병화가 떠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보겠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가 극할 때, 이럴 때를 놓고 보자.
자, 하나를 놓고 보겠습니다. 을목을 잡고 보자. 을의 이름이 신유다. 을이 신유다. 그러면 신이 을 묘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월이다 이게. 그 다음에 을묘 무인이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자 무작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예를 들면 신사 갑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갑오. 자, 그러면 일간의 신금을 갖고 있대. 을목을 갖고 을신충을 하고 있습니다. 을신충. 을신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얘한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간인 을목일 때 대운에서 신유대운이 들어올 때 그때 언제 해결책을 찾느냐.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병화가 들어오는 해나 병화가 들어오는 달을 차지하겠죠. 병화. 왜냐면 병신합을 해서 을신축을 없애버리고 을은 병화의 힘을 얻기 때문에 이때 병화가 있는 달을 선택해서 그 달에 일처를 하라 이렇게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런 달에 묶이고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 반대로 이렇게 신월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을목 자체는 더욱더 힘들다 이렇게 보겠죠. 두 번째는 뭐냐? 병이 아니면 예서 탐생만개, 만약에 임과 개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을목 자체에서는 신 개수를 가지고 만약에 들이대도 임수를 들이대도 일단은 괜찮다.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임수가 들어와도 무난하고 개수가 들어와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지.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올 때 수가 들어올 때 이 사주에서는 이 태생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얘도 그렇고 보자. 신 자체에서 을신충인다. 강력한 예들이에요. 을목이면 이때는 을목 자체가 꽃이 아니라 굉장히 잘 자라나왔던 배나무, 사과나무 같은 큰 나무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을목 꽃이 아닙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크게 잘 자라있죠. 을신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에서 병화가 들어오고 일단 양쪽에는 보약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임수하고 개수 중에서 뭐가 더 낫냐? 이때는 임수가 훨씬 더 신금은 반긴다는 거지요. 임수를. 그러니까 임수가 들어온 해. 만약에 대운이 신인데 을묘대운이 들어왔다면 임수가 들어오는 해. 이런 사주에서는 임수가 들어온 대운 해. 그리고 세운 해. 그리고 그 달. 임수가 들어온 달 자체들이 이런 때는 괜찮다. 병이나 임수가 들어오는 시기를 참고해봐라 이렇게 보겠죠. 그런 시기에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 일어나거나 남편과의 갈등, 내가 누구와 비즈니스 할 때 상대하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서로 충하고 부딪힐 때는 분명한 것은 답이 있다는 거죠. 싸움하고 갈등 속에는 반드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조절의 신이 있다. 이렇게 을신충을 명리학에서는 충분히 얘를 도와주고 얘를 해결해주고 중간에서 잘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이런 걸 들이대는 것이고 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어느 시기에 만약에 법원을 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충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오늘 이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을신충은 서로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해결을 갖고 있는 해결사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 을신충에는 병화고 임과 개더라.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신금은 임수가 훨씬 더 좋으니까 임수 달에 그 달에 어떤 일을 치고받는 것이 좋지. 개수가 개수보다는 훨씬 더 임수가 좋은 거니까 그걸 잘 참고해봐라. 그리고 을목은 병화가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임과 개 사이를 놓고 볼 때 개수가 근본적으로 좋으나
그것도 사주의 흐름에서 잘 보고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를 잘 참고해서 그 시기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강의한 것은 제가 실전에서 늘 상담하는 사례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제대로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신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 사주에서 원판에 있는 경우 아니면 대운에서 들어올 때 그때 충하고 들어올 때 해결책이 언젠가 그걸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